구성 시옷입니다. 이 다섯 글자의 섬입니다. 섬 모양으로 세포가 존재하니까요. 답판 들어주세요. 라그리히스 섬이라고 최후에이딘이 답을 적어줬습니다.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 퀴즈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이 학교를 넘어 전국 팔도 구석구석에 고교생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팔도 최강전 도전 골든벨이 간다. 8개 지역 중 그 네 번째 시간 패기 넘치는 강원도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모집 기한은 5월 14일까지 골든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골든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 자세한 사항은 골든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정답은 랑게르 한스 섬입니다. 김성훈 학생 수고 많았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식 실크로드 대장경 참여기회, GS칼텍스 재단에서 골든북 도서 지원, 한서대학교 미국 롱비치학교육원에서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기회, 골든벨을 울린 학생에게는 대학 입학 등록 장학금과 해외 배낭연수비, 학교에는 LED TV를 삼성카드에서 드립니다. 대구 송광고등학교 최후의 1인 임성훈 학생, 아쉽게 글로벌 코리아 직전의 문제에서 도전을 멈추게 되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TV로 보실 할머니, 할아버지랑 가족뿐만 아니라 이 강단에 모여주신 학생, 선배, 후배들과 선생님들에게 되게 죄송한 것 같아요. 이까지 올라온 것도 되게 생각지도 못한 건데 운이 좋아서 올라온 것 같아서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임성훈 학생 마지막 44번 문제에서 아쉽게 도전을 멈추게 됐는데 마지막 문제의 답은 진짜 몰랐어요? 생각이 안 났어요. 안타깝습니다. 청강고등학교 최후의 2인이었던 우리 고태엽 학생이 최후 1인에게 꽃다발과 상패를 전달해주세요. 네, 고태엽 학생도 아주 잘했습니다. 네, 정말 패기와 열정이란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남자 고등학교 진행은 제가 처음이었는데요. 아, 그 힘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오늘 그런 골든벨 녹화였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참 상태가 새롭습니다. 남자 고등학교에서요. 좋았습니다. 87대 골든벨을 찾아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